그때 눈이 마주쳤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마주친 게 다행이죠. 그 물건에 따라 들어오거나 어떠한 죽은 사람의 물건 아니면 원래 귀신이 집을 짓고 있던 그 물건은 선물을 받든.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입니다. 평소에 가위가 자주 눌리는 제가 겪은 무서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주말에 제 방에서 피곤하여 잠시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쯤 잤을까? 배가 몹시 무겁다는 생각에 눈을 떴는데 역시나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죠. 아마 가위를 눌린 듯 합니다. 간신히 눈을 돌려 배를 보니 누군가 침대 밑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제 배 위에 엎드려 있더군요. 순간 누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기엔 누나가 주말에 저희 집에 올 리도 없고 느낌이 이상하리 많지 차가웠고 또 머리가 유난히 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뜬 지 몇 초 보고 있으니 갑자기 제 배 위에 엎드려 있던 여인이 마치 잠에서 깨듯 움찔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그러더니 살며시 고개를 드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절대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저는 다시 잠이 들었죠. 아니 기절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나고 눈을 떠보니 배에는 아무것도 없고 집에는 물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뒤 저는 침대 양옆에 가구를 두어 누가 무릎 꿇고 배 위에 엎드리지 못하도록 가구 배치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눈이 마주쳤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마주친 게 다행이죠. 가위를 선천적으로 잘 눌리는 사람이 있어. 인동살이나 식스센스, 신기, 신감을 이렇게 초기 예민한 사람들은 제3의 존재, 다른 세계의 기운을 간혹 느껴요. 근데 이미 신체적인 접촉을 느낄 정도면 상당하게 강렬하게 파장을 이제 그날 느낀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비단 내가 육감이 뛰어난 신감물이 있는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물건에 따라 들어오거나 어떠한 죽은 사람의 물건 아니면 원래 귀신이 집을 짓고 있던 그 물건은 선물을 받든 내가 중고 제품을 돈 주고 사든 새 상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가서 내가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하루 정도 내가 하루 이틀 갖고 있다가 반품을 하거나 뭐 홈집이 있어서 새로 바꾸거나 그러면은 그 물건은 그대로 DP가 돼서 다시 임자를 만나죠. 그때에 내가 재수가 없어서 맞아 떨어지면 그 물건의 나쁜 기운도 나에게로 따라 들어오거든. 그 물건을 함부로 들이지 않는다. 동트가 난다고 하죠. 그런 경험도 아마 있을 수 있고 그날 내가 유난히 기가 허해서 순간적으로 음의 기운이 강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위를 느낀 것도 되고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집에 함부로 물건 특히 나무, 가구, 액자, 화분 그리고 반짝거리는 물건들 그리고 이게 젊은 여자였고 머리를 풀어 헤쳤잖아 그러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유독의 물건이 있거든 귀신들이
근데 나름의 각오를 배치하고 내가 이겨내는 거야. 극복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해서 당분간은 잠잠하게 그 순간을 탈출을 하겠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방을 하나 일러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꿈자리가 사납고 가위를 눌린다고 느껴질 때는 침대 머리 위와 발끝에 화분의 잎이 뾰족한 것, 그것이 선인장이 됐던 가시가 있거나 산세베리안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뾰족한 가시가 있는 선인장, 미니 이렇게 조그만 걸로 대신 살아있는 것, 그거를 놓고 잠을 자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귀신들이 나의 꿈속에, 내가 자는 현실의 세계에 파장을 일시적으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흥미로웠나요? 저도 가끔 가위에 눌리기도 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건강한 하루 되시고 늘 맑고 신선한 꿈에서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꿈님들.